어떻게 도망갔어.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엄마 고마워, 뛰어다. 안녕하세요, 태구님들. 제가 지금 오늘 목소리가 상당히 안 좋아요. 오늘 유독 좀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날 거예요. 한동안 좀 많이 아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가지고 집에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가격리 끝난 지는 좀 됐는데 PCR 검사했을 때 이제 음성이 나와가지고 자부자하게 한번 나가보려고 해요, 지금. 이왕 가는 거 좀 멀리 사람 없는데 좀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동해 쪽으로 가고 있고요. 동해에 또 아주 아름다운 곳이 있다고 하니까 아름다운 곳을 보기 위해서 가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봐주시고요. 아참,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벤트를 했잖아요. 네, 이번 영상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중간에 스킵하거나 뭐 끄거나 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고고! 며칠 아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집에만 있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완전 홀쭉해졌어. 오늘 진짜 특별한 요리를 제가 준비했어요. 몸보시나요? 놀래지 마요. 제가 놀래지 마. 이게 그렇게 원기 회복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엄두가 안 나요. 이걸 내가 만질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 오, 쉣. 아, 눈만 쳤다. 오! 오, 좋아! 우와!
아 이거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 씨.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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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갔어. 어머 얘 좀 잡아주세요.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어려보니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오! 아! 아! 엄마 고마워. 이거다. 개구리가 운동 선수들이 진짜 많이 먹는데요. 원기 회복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올해 진짜 너무 많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 원래 구이는 약간 중국용이라 그랬는데 제 돈 재산이에요. 500g에 5만원 하는 되게 비싼 거예요. 아이 건강을 위해서. 근데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지? 일단 튀김부터 할까? 도저히 지금 다 구웠는데 입에 넣지를 못하겠어요. 아우 몰라. 먹어보자. 다리 하나 뜯겠습니다. 아 개구리라고 안 하고 먹으면은 진짜 모를 것 같아요. 맛있는데? 아, 얘 너무 큰데? 개구리가 원기 회복이 좋다고 하니까 일부러 찾아봤어요. 근데 개구리를 어떻게 먹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블로그 보고 제가 시킨 이곳이 와담 농장이라고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건강에는 좀 관심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하고자 와담 농장 치시면은 이렇게 개구리 생으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양이 많다 그럼 냉동 보관을 하면 돼요. 저는 지금 이게 두 번째 시키는 거거든요. 저번 주에 시켰는데 저번 주에 못 먹어가지고. 와 알배기 이게 진짜 좋은 거래. 근데 진짜 말 안 하면 모르겠다. 진짜 닭고기 맛도 나고 구운 거는 약간 오징어 맛도 나고. 그러니까 말 안 하면은 많이 익숙한 맛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걸로 배는 안 찰 것 같아. 아까 산 거는 못 만지겠는데 지금 죽은 건 잘 만질 수 있어. 운동선수들이 많이 먹는 거라 또 그걸 알고 있는 또 태캠인지라 안 먹을 수가 없었어. 이제 좀 몸도 좀 챙길 때가 됐어요. 저는 겨울을 너무 힘들게 보내가지고 이제 건강관리 해야 될 나이인가 봐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구이보다 아 지금 튀김이 더 맛있어. 약간 튀김이 내 스타일이네. 아직 초짠가 봐요. 아 밤 되니까 춥다. 막 쌀쌀하고 이제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럴 줄 알고 개구리로 좀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좀 뭔가 밍밍할 것 같아서 아유 또 이거 또 안 이거 또 안 껐어. 아유 피디님 미안해요. 두께 봐요. 와 아유 태캠은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와 오늘 바람 오지게 분다 진짜. 와 바람 소리 어떡할 거야.
지인들은 저는 유튜브 찍는 거 아니까 지인들은 자기들끼리 놀고 전 저 혼자 놀고 의미 없네. 여러 명 와도 의미가 없어. 아 진짜 이건 진짜 오지로 같아요. 진짜 오지로 같아. 제가 추울까봐 하나 딱 지금 뭔가 보이시죠 지금. 이게 모닥불 블랑켓이라는 거예요. 혼났다 하셔. 오늘 저걸 안 갖고 왔어요. 무시동 히터하고 뭐 여러 가지를 안 가지고 왔는데 요거 하나면 끝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 보조 배터리 하나만 있으면 엄청 따뜻하게 잘 수 있나 봐요. 광고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원래 그 전기장판하고 이런 걸 따로 살려고 했어요. 핫팩도 이제 쓸 때마다 계속 돈이 나가는 거니까 전기장판 하나 살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블랑켓으로 담요식으로도 되고 또 전기장판 대용도 된대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써보고 영상을 끝까지 보라는 데는 이유가 있어.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게 있을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지 않을 거예요. 같이 잘 먹고 잘 살 거야. 네, 이제 딱 불멍하기 좋은 날이야. 오늘 지금 바람이 불어서 그런데 진짜 만약 바람만 안 불면 딱 이런 거 하나 딱 덮고 이렇게 불멍하면서 이러고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 어김없이 오늘도 바람과 진짜 연기에 진짜 질식사 하겠다. 질식사. 아 나 얘 맨날 안 꺼. 아 진짜. 아 얘 왜 자꾸 안 끄는 거야 얘. 이제 태캠이 결혼식이 이제 없어요. 거의 돌잔치도 이제 끝났어 나이가. 근데 올해 3월 달에 토일 연달아서 결혼식이 두 개나 잡혔어요. 아 이거 무슨 일이야. 아 진짜. 아 안 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돌려받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내 생일날, 그것도 내 생일날 결혼을 하네. 그것도 내 유튜브에 나왔던 사람 같이 랭글러 타고. 정말 축하할 일이에요. 진짜 오총각이 이런 얘기예요. 나보다 훨씬 나이 많은 오빠인데 여자친구 생겨서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가정을 꾸린다는 건 진짜 축하할 일인데 왜 내 생일날 결혼을 하지 나도 모르고 욱해버렸네. 축하드려요. 내가 못 가더라도 난 부수는 무조건 할 거야. 내가 언젠가 갈 거니까 돌려받을 거야. 이거 박제시킬 거야. 혜인 선배님 내가 갈 때 돌려줘야 돼. 태캠이 구독자 수는 어느 정도 있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조회수가 진짜 찐 태구님들 같아.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저를 되게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런 구독자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힘이 나요. 제가 저번에 댓글 때문에 막 상처받는다 막 이런 얘기 했는데도 와 엄청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냥 막 응원 댓글부터 해서 진짜 아 나를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구나. 아 낙담하지 말자. 좀 더 분발하자. 열심히 하자. 아 진짜 태구님들 덕분에 제가 진짜 원동력을 느껴요. 아 유튜브가 약간 의무감 이런 거를 떠나서 누군가의 기대치라는 게 있으니까 그 기대치에 부응하고 싶고 그전에는 솔직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잘 못 느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 그냥 내가 좋으면 하는 거고 아 막 그렇게 막 책임감이나 이런 것보다 그냥 내가 좋아서. 근데 알람을 설정을 하시고 그거를 보시고 이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아 진짜 좀 느낌이 엄청 달라요. 약간 책임감이 좀 생겼어요. 진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아 진짜 진심으로 이건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저는 차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블랑켓. 이게 전기장판 대용도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룻밤 되게 따뜻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전기장판 같아. 너무 따뜻해. 너무 좋아. 이렇게 접거나 뭐 하기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부피도 크고. 근데 얘는 그냥 담요예요. 무시동 히터 없어도 되게 잘 잘 것 같아요. 아, 저는 자요. 바람 엄청 많이 불고 마지막에 비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A형 텐트를 걷고 어닝을 폈습니다. 비는 피해야 되니까. 오늘은 바람도 그렇게 없고 엄청 날이 좋아요. 지금 아침도 먹어야지. 이야, 이거 파스타 요거 하나만 하면 되지. 네. 각자의 맡은 역할을 충실하도록. 1인 1요리사. 이 위에다 한번 덮으면 되잖아. 됐어. 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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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도 없다. 가자. 난 모르겠다. 일단은 있긴 이거. 그리고 마지막에 아, 어제 여러분 제가 깨구리 먹었잖아요. 깨구리 여기서 서비스로 원래는 이거 돈 주고 시켜야 되는데 제가 연달아 두 번 시키는 바람에 그래서 서비스로 이렇게 이렇게 즙을 또 주셨습니다. 건강하라고. 또 태캠 열심히 또 건강해가지고 유튜브 촬영 열심히 하시라고 이렇게 즙으로.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난 건강해져야 돼. 오래 해야 돼. 맛있는데? 그냥 한약만 나는데? 김! 아침 먹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 때 이야기 했잖아요. 영상 끝까지 봐달라고. 저만 잘 먹고 잘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에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블랑켓이에요. 라디언스라는 제품이고 그냥 일반 블랑켓이 아니에요. 전기 블랑켓.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 협찬 받았어요. 자, 협찬 받았는데 자, 저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만 받은 게 아니에요. 자, 여유분 두 개를 더 받았습니다. 이벤트로 두 개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은 대용량 배터리가 이렇게 있고요. 온도 조절이 돼요. 그냥 이렇게 담요로도 사용을 가능한데 추울 때 침낭 속이나 아니면은 뭐 무릎 담요 그 다음에 전기장판 대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구김이 와. 그러니까 전기장판에 이렇게 막 이렇게 구기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얘는 막 구겨도 크게 문제도 안 되고. 여러분들한테 자랑은 그만하고 이벤트를 할 건데 딱 두 분 뽑을 거예요. 두 분 댓글로 막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제 그런 거 너무 식상하고 그냥 이번 영상에 댓글 중에 그냥 눈에 가는 두 분 그냥 제가 뽑겠습니다. 많이 많이 지원해주세요. 넉넉하게 두 개. 아, 하나 뭔가 정내미가 없어. 그리고 다음 영상에도 제가 또 이벤트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음 영상까지 꼭 구독해주시고요. 아, 라디언스 이제 블랑켓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특히 태캠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 이제
정리하고 갈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진짜 간다. 뿅! 많이 많이 지원해줘요. 댓글로. 엄마, 가기 싫은가 봐요.